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이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여기에서 잘못됐던 매듭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굿 자체만으로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굿을 한다라는 자체는 본인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연유든 조상이 되었든 본인들이 신이 되었든 뭔가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살을 맞았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본인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해결 방법은 우리 인간이 3차원이고 신의 존재 영역의 그 존재가 4차원이면 요 수습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청을 열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여서 본인이 이게 잘못되었으면 이걸 잡아가라. 아니면 내가 이걸 잘못해서 너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욕을 해가라. 이런 부분을 논하시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이렇게 구수로 다 할 것 같으면 뭐 가만히 있어도 관제가 해결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자손이 하급으로 1등이 되는데 이게 군만으로 모든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해드렸고 또 저희 이렇게 지금 신당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 민 실장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손님을 상대를 하면서 지금 요 스프링부트가 한 권이 다 될 때까지 제가 굿을 아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굿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못 되고요. 또 굿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돈을 사들고 온다 하더라도 제가 내키지 않으면 그 사람 굿 안 해드려요. 그거는 이 사람이 상대, 제가 상담을 하는 이분과 또 제가 이렇게 신령과 뭔가가 맞아져야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해지지 무턱대고 이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구스청을 열어줄 수도 없고 또 이 양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하여서 이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 본인이 또 저와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 없는 상황도 또 계실 거거든요. 서로의 상황이 굉장히 간발의 차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만큼은 서로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뭔가 오차가 계시는 것 같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굿은 저는 볼 때는 정말 마약과 같다 이래 표현을 하거든요. 굿은 정말 본인들이 급할 때 처방하여 쓰는데 본인들이 이 구청을 열어서 모든 거를 맡기지 마라. 맡기지 마라. 반드시 본인들이 구청을 열어갈 때 무조건 뛰고 굴리고 춤추고 술 먹고 노래 불고 이거 미친 늘 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굿을 하자는 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거나 우리가 놓쳤던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이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여기에서 잘못됐던 매듭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사에서 내가 풀어나갈 거는 풀어나가고 요 집에 조상의 맥락에서 잘못되어서 배고픈 자 밥을 주고 옷 없는 자 옷을 주는 맥락은 요 부분은 이렇게 구청을 열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요게 판연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턱대고 우리가 이 구청을 한 번 열어서 두 번 열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신도들도 이렇게 뭐 20년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양반들하고 볼 때마다 구달하면 이 양반들 20년째 저하고 어떻게 오겠어요. 불안해서 전부 다 이 정도면 전부 우리 신도들 길바닥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양반들이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상황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메어가 살아요. 그와 똑같이 굿을 한다라는 주목적으로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시고요. 이거는 본인의 어떤 부분이 뭔가가 답답하거나 본인의 어떤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을 때 저하고 상담을 했던 게 아닐까요? 그랬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조상은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또 요 해가 이렇게 맡겼던 것 같다. 그런데 뭐 1, 2년 후에 이렇게 아니면 올해 당신의 운이 열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보고 뛰어가라.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지금 이렇게 구청을 연다라고 하시면 이거 나중에 다 벌어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본인들도 무조건 절에 가서 이렇게 해원을 한다. 뭐 우리가 만신집에 가서 굿을 한다. 본인들도 급한 마음에 쫓아오기 때문에 본인들도 굿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굿을 본인들이 급을 내면서도 굿을 잘하는 사람을 또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굿을 굿 갖고 준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조상의 이 기운 50%, 인간이 노력 50%, 이게 같이 맞추어졌을 때 요때 굿을 저도 할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 그 상대에게 얘기가 오고 가는 거. 그런데 그 상대가 안 된다 하면 거기서 얘기가 일단락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재차 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를 해서 안 하면 죽는다도 없고 일단락 권했을 때 이거는 이 사람 보고 두 번 권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부분에서만큼은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 내가 적어도 50% 노력할 자신이 있다 할 때 그때 구슬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서든 본인들이 뭔가의 대가, 내가 그래도 아 뭔가의 어떤 우리가 조상 회원을 하든 구슬하든 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